좌우에서 뭔가 나옴. 닿지 않는 무언가에 손을 뻗음. 오른쪽 가자. 닿지 않는 무언가에 손을 뻗어야 돼. 그리고 이런 것 트 놓침. 진짜로 잡으려고 하는데 놓침.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와일드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의 제가 준비한 이상 월드컵은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많이 본 오프닝 엔딩 클리셰 월드컵. 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갑자기 뛰어가는 캐릭터라든가 바다에 빠지는 캐릭터라든가 그런 다양한 연출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보고 없으면은 섭섭할 최고의 클리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합시다. 가자고.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과 겹치는 화면. 이게 말이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들이지 이제 그런 거야. 조조 1기 오프닝 보시면 딱 이 연출이거든요. 딱 조조 오프닝이고 이 겹치는 화면은 말 그대로 이제 약간 회상 느낌의 연출이죠. 근데 이런 연출보다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연출이 좀 더 많이 나온다. 왠지 울고 있음. 야, 쳐 짜는 건 참을 수 없다. 야, 우는 거 안 나오는 거 진짜 섭섭한 거야. 나루토에서 진짜 많이 본 것 같아. 대충 비 내리고 눈물 흘리고. 알죠? 분신술 대 카메라가 위로 가더니 하늘. 아, 이거는 빠르게 오른쪽 하겠습니다. 하늘의 로고는 당연한 거예요. 연출의 기본 방식 하느라고요. 타이틀 로고가 딱 하고 나온다고. 탑승하는 로봇이 등장인물 근처에 있음. 갑자기 달린다. 이유는 모름. 이건 이제 건담 연출이죠. 조조도 딱 이런 식이잖아. 근데 달리는 건 이거 안 나온 애니메이션이 있나? 모두가 달리진 않다고 쳐. 하지만 그 분기마다 나오는 애니메이션 하나는 달리긴 할 거야. 달리기 가겠습니다. 없으면 섭섭하거든요. 반사된 등장인물. 화면 대부분이 눈동자. 왼쪽은 아무리 봐도 염전에서 찍은 거야. 아, 그러네. 이거 소금바다에서 찍은 거 아니야? 보통 이런 연출이 나오는 건 이때부터 뭔가 전투가 시작돼. 노래가 빨라지거든요. 오른쪽 하겠습니다. 꼭 눈만 안 보여줌. 이유는 모름. 이런 캐릭터 특! 최종 보스 역할인. 왜냐면 조조의 디오도 딱 이런 연출이잖아. 이거는 왼쪽이다. 어, 쎄다. 아, 쎄다. 물속의 풍덩. 어셈블도 쎄다. 아니, 풍덩씬하고 어셈블씬은 이거 조조에서도 나오잖아. 이거 나루토에서 진짜 많이 봤고 우노 스트레이트 독스에도 나오고 나루토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 이런 거. 어셈블은 못 참지. 예, 말이 어셈블이지 이제 듀라라라나 조조나 그런 단체 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출은 이제 액션에 많이 나오죠. 액션에. 어셈블씬 가겠습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주자가 강철의 연금술사예요. 대놓고 스포일러. 조조 강철의 연금술사가 이런 거에 많이 쓰지. 근데 그거는 이제 클리셰는 아니지. 고독해 보임으로 갑시다. 왼쪽 갈게요. 어쩔 수 없어. 세라 나비? 어쩔 수 없어. 아, 이거는 진짜. 아, 제가 이게 웬만해서는 비교해서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나 진짜 이거 이러면서도 이제 로고 나오잖아. 아, 혼자 다른 방향과 상하좌우에서 자꾸 뭔가가 나옴. 그렇지, 맞지. 이거 에반게리온부터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되게 근본인데? 이거 혼자 다른 방향도 잘 봤는데. 저 오른쪽. 보통 이런 연출이 대표적인 게 이제 연인이나 라이벌이나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 되게 많이 보여요. 와, 야, 점프다 이건. 아이돌물, 미소녀 동물원 그런 클리셰 중에 하나. 이런 점프는 점프 간다. 댄스 댄스 그림자. 댄스가 만약에 이제 슈가송이었으면 나는 슈가송 몰랐다. 아, 근데 이게 이미지가 사기다. 아, 진짜 이거 이미지가 너무 사기인데.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게 왼쪽은 이제 소년 점프에서 이런 연출을 많이 써 오프닝에. 근데 오른쪽 왜 이런 표정 짓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러면서 서글픈 눈빛으로 눈을 흘기면서 전환되고 너무 많이 봤어. 빙빙 도는 화면. 굳이 높은 곳에 있음. 야, 이거 오른쪽 하자. 왜냐? 항상 그 오프닝 마지막에 넓은 맵을 보여주면서 얘만 딱 덩그라니 남아있는 연출. 인정하십니까? 혼자 중앙에 덩그라니 남고 되게 넓은 그 지형을 보여줘. 지평선 넘어까지. 이거는 오른쪽일 수밖에 없다. 아니, 넣어줘야 돼요! 싸워야 된다고! 오프닝이 신나야 돼! 아니, 배틀물인데 안 싸우면 어떡해. 배틀물인데 싸워야지. 왜 안 싸워? 믿고 싶어? 싸우라고. 닿지 않는 무언가에 손을 뻗음. 이거 나이아에서도 있었잖아. 나이아 1기 연출에서도 데이쿠가 손 뻗으려 하니까 안 잡히잖아. 딱 그거야. 이거 왼쪽 가자.
누군가 내밀어주는 손. 이거는 왼쪽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누군가 내밀어준 손 이거는 못 참아. 왜 내밀어주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밀어줬어. 잡아야 돼. 물웅덩이 밟고 가기. 핏살기 쓰는 주인공. 이유는 모름. 아, 이유는 모름이 너무 나의 웃음인데. 핏살기 연출 써줘야 됩니다. 소년 점프의 기본이라고요. 액션물 가자. 핏살기 못 참지. 애니 오프닝 엔딩 클리셰 월드컵 16강전입니다. 카메라가 위로 가더니 하늘. 자, 대표적으로 이런 연출을 잘 쓰는 애니메이션이 고전 작품들 중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아, 근데 노을도 만만치 않은데. 이 스포츠물에서는 이 노을이 비춰지면서 애들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 그만큼 열심히 우리가 훈련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 아, 왼쪽 갑시다. 근본이야. 하늘 비춰주는 거 근본이야. 자, 두 번째. 왜인지 울고 있음. 뭔가 자꾸 흩날림. 둘 다 합쳐진 거 아니야? 둘이 합쳐지는 건데. 아이, 근데 즙 짜는 건 어쩔 수 없다. 흩날리는 것보단 즙 짜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 일상물의 국룰 오프닝 아닌가, 이런 거? 요이쇼또 점프 못 참거든요. 아이, 점프지, 이거. 아, 조졌다. 개쎄. 갑자기 달림. 이유는 모름. 일단 처음에 새나 나비가 날아감. 아, 뛰는 신이냐, 나비나 새가 날아가는 거냐. 이게 오프닝 나루토라서 확실히 더 이미지가 사네. 나루토 말고 달리는 신 뭐가 있나? 하이큐에서도 달리긴 하거든? 말달도 달리고. 아, 진짜 많이 달린다. 아, 이게 달리는 게 많아. 야, 달리게 가자. 달리는 연출은 너무 많이 보였어. 아, 강연 대전이라니. 자, 누군가가 내밀어주는 손이냐? 어떤 표정으로 어딘가를 보고 있냐? 아, 하필 왜 둘 다 이런 연출 써가지고, 이씨. 근데 손 주는 게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 누군가 내밀어주는 걸로 가자. 좌우에서 뭔가 나옴. 닿지 않는 무언가에 손을 뻗음. 오른쪽 가자. 닿지 않는 무언가에 손을 뻗어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 놓침, 진짜로. 잡으려고 하는데 놓침. 자, 자주 나오는 애니 오프닝 클리셰 월드컵 8강전입니다. 닿지 않는 무언가에 손을 뻗는 거냐? 점프냐? 아, 근데 일상물에 너무 많이 맞다, 이거. 이 국룰이긴 해, 점프씬. 왜냐면은, 얘네들 이만큼 사이좋아요라는 걸 보여줄 수 있거든. 점프씬 가자. 누군가가 내밀어주는 손이냐? 갑자기 첫 싸우는 거냐? 참, 곤란하네. 둘 다 많이 맞거든요? 난 누군가 내밀어주는 걸로 갈게. 이제 진짜 어렵다. 근데 달리는 신은 너무 많아. 나루토가 대표 이미지로 나와서 그렇지 안 달리는 애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 로고 보여줄 때 딱 이거 쓰면 좋거든. 뒤에 있는 게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보통 하늘을 많이 잡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연출을 많이 쓰거든. 저는 달리는 걸로 할게요. 달릴 수밖에 없다. 예술은 폭발이다. 왜인지 울고 있음. 눈물이지 이건. 이건 즙이다. 이건 즙 가자. 자, 애니메이션 오프닝 엔딩 클리셰 월드컵 4강전입니다. 일상물에 빠져서는 안 되는 점프씬. 이 점프씬의 의의는 보통 우리 짱친들이에요.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띕니다. 달리는 씬. 애니메이션 오프닝은 보통 이제 그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그 시선을 확 잡아야 돼. 그 눈에 띄는 걸 잘 표현하는 건 달리는 연출. 오른쪽 갑시다. 달려야 돼. 너무 스매해버려. 왜인지 울고 있음 대 누군가 내밀어주는 손. 아, 뭐가 좋냐. 어떡하지? 보통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러지 않냐? 울고 있을 때 너 왜 울고 있어 하면서 딱 손 뻗는 그 씬 아닌가? 아, 근데 둘 다 너무 세다. 저 집 가겠습니다. 자! 가장 자주 나오는 애니 오프닝 엔딩 클리셰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왜인지 질질 짜고 있는 울보 캐릭터와 달리는 캐릭터냐. 아유, 이게 진짜 고민이 되네요. 이게 보통 같이 있어. 초반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딱 터트리는 씬에 달리면서 시작하는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른쪽 이 달리는 씬은 웬만한 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법 소녀물에도 들어가, 일상물에도 들어가, 배틀물에도 들어가, 연애물에도 들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 진짜 웬만한 거엔 다 들어가. 끝났어. 이렇게 해서 가장 자주 나오는 애니 오프닝 엔딩 클리셰 월드컵 우승자는 달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달리는 거 외에는 딱히 많이 보이는 건 없더라. 만만치 않은 것들이 있었긴 했는데 달린다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아. 랭킹해볼까? 아, 등장인물 소개? 의외네? 난 달리드 씬이 무조건인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자주 나오는 애니 오프닝 엔딩 클리셰 월드컵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유바.